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1인 방송에 관한 1인 방송이라는 기사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1인 방송, 유튜브 방송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좀 공부 좀 하고 취재 좀 하고 그리고서 좀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에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1인 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화면에 혼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혼자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1인 방송이냐. 1인 방송이라는 것은 영어로 one person media입니다. one person media. 한 사람이 혼자 기획해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 이게 1인 방송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공부도 하지 않고 취재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슨 PD다 뭐 또 이 무슨 이 저 이 무슨 어시스턴트라 해가지고 뭐 두 명, 세 명 또는 다섯 명 또는 뭐 열 명, 스무 명까지 그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 이걸 1인 방송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유튜브 SNS 시대에 있어서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화면에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1인 방송이 아닙니다. 1인 방송의 정확한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기획을 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어떤 분야에서 그걸 본인이 혼자 녹화해서 혼자 편집하고 혼자 제작해서 혼자 올리는 거, 이게 1인 방송인 거죠. 그런데 언론이 대한민국 기자,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가 쓴 그 기사를 보면은 이건 뭐 1인 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정말 무지의 극치. 취재도 안 하고, 잘 알지 못하면 취재를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할 텐데, 무슨 직원이 10명, 20명 있는 그 유튜브 방송을 1인 방송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1인 방송은 뭐냐? 태극기 집회할 때에 그 스마트폰으로 중계하시는 그분들이 순전히 1인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윤창중 칼럼스당 TV 혼자 제작해서 혼자 올리는, 그게 원 퍼슨 미디어예요. 그 다음에 송영선 TV, 조영환 TV,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무슨 PD 있고 무슨 FD 있고 어시스턴트 있고 어? 그야말로 자본을 들여와가지고 방송국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떠들어대는 거 또는 뭐 두 명이 또 좌담하는 거 이것을 1인 방송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기업형 유튜브 방송이죠. 기업형 유튜브 방송.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정말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기사를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컨대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다. 10만이다. 그러면은 마치 신문처럼 10만 명이 보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설령 구독자가 된다 하더라도 보지 않으면은 조회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조회수의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이 구독자가 무슨 20만 명이다. 그런데 뭐 만 명밖에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구독자 수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방송국을 운영하는 측이 받는 이른바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 떨어지는 은행 통장으로 넘어오는 그 이윤과도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구독자가 뭐 10만 명이다. 유튜브 방송이. 그러면 신문처럼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대문에 앞에다 갖다 주는 그건 완전히 무식한 그야말로 디지털 마인드인 거죠. 매일매일 모든 프로그램을 놓고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송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알람이 울려서 아 윤창중 칼럼스당 TV가 이걸 올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시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광고 수입 또는 시청료의 그 시청에 따른 그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구독자 수가 무슨 100만 명이다. 그런 사람도 있지도 않지만은 100만 명이면 마치 무슨 100만 명이 정기, 뭐 방송만 올리면 보는 것처럼 지금 신문들은 쓰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문재인의 평양 방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과 부인 김정숙 씨가 평양을 이곳저곳 돌아다닌 거. 그걸 제가 평양 패키지 관광이라고 정의했죠. 방금 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내놓은 그 공동선언문이라는 거. 그리고 김정은에 이어서 문재인이가 그 기자들한테 요약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건 평양 패키지 관광입니다. 완전히 문재인은 빈손인 거죠.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적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이 북핵 폐기 문제는 정말 추호의 진전도 없이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그 의미, 그 의미를 갖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정은의 말잔치, 그 무대를 만들어 주었고 그 김정은 의도대로 끌려다니다가 김정은으로부터는 핵 폐기에 관한 이 본질적인 문제, 구체적인 과연 핵 폐기 핵무기가 어디에 있으며 얼마만큼 있으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신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이가 그 김정은과 이 단독 정상회담 둘만의 정상회담을 독대하고서 그 나왔을 때 그 표정을 보면은 완전히 면박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납덩이처럼 얼굴이 굳어질 수 없었다. 뭐 완전히 그냥 망신을 당한 사람처럼 인간적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넋이 나가가지고 이 나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중계됐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했다. 그야말로 추상적인 종이장에 불과한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이 종이떼기를 하나 내놓은 거죠.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수 우파 그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많이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그야말로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바보 멍청이 참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분노를 말이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원로 교수분이 제 윤카세 TV를 참 시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당신 말이야 그 스트레스 어떻게 사귀고 있나. 네? 정말 저도 죽을 맛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극 이 완전히 아니 문재인이가 평양을 왜 갔습니까?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김정은한테 받아내려고 내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되니까 완전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미국도 속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이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언급을 얻어서 다시 좀 불씨를 살려보고 또 문재인이가 지금 국내에서 이 지지도가 많이 폭락하니까 다시 한번 이 쇼를 벌여가지고 좀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완전히 지금 뻥 가게 해가지고 다시 지지도를 높여보겠다는 속셈으로 간 건데 둘 다 실패했죠. 둘 다 완전히 실패했죠. 근본적으로 이 뭐냐 김정은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신고 폐기 구체적으로 핵탄두가 몇 개가 있고 그것이 어디에 지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약속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끌어내야만 하는 거죠. 물론 문재인이가 말한 대로 미북 간의 북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다. 그건 완전히 문재인이가 사기치고 있는 거죠.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면피하려고. 왜 면피하려고 하냐. 자기가 김정은한테 닥달을 하면은 자기가 그 중재 역할을 소위 김정은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그 아주 교활한 생각에서 아, 이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에 간 목적은 뭐냐? 핵폐기죠. 그걸 문재인도 알 수 있는 거죠.
청와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한테 적당하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한 건데 김정은은 어떻게 했느냐. 완전 문재인을 끌어다가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트럼프와의 그 미북 정상회담에 이 동력을 살려보려 한 거죠. 노련한 외교력, 그 노련한 전술. 김정은은 김정은이가 진짜로 그런 노련한 전략가인지 아니면 이 북한의 이 고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는 그 팀들, 에 그 외교부라 할까 노동당이라 할까 그다음에 김정은의 그 비서진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외교를 해본 대남 관계, 대미 관계를 해온 그 정말 또렷한 전략가들이기 때문에 번번이 이 문재인과 이 미국이 당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야 정말.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이번에 또 평양에 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른바 김정은이가 바라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강력하게 뒷다리를 잡은 거죠.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하게 하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미국이 문재인에게 협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가서 그 종전협정과 선언과 평화협정에 관한 어떤 양보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은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 빠졌죠. 빠지고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무슨 실질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온 거죠. 여러분 정리가 좀 되겠죠? 형님 되십니까? 그러면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양보만 해주고 온 거죠. 그게 뭐냐. 비무장지대에서 뭐 1km 이내에 지피를 뭐 폐쇄한다. 그 11월부터 군사 분계선. 그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 그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연습을 중지한다. 북한이 이런 약속을 북한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데 북한이 이런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죠. 완전히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만을 약속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죠. 빈손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 허탈감을 문재인이가 아무리 포카페이스라 하지만 감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김정은과 그 정상회담, 뭐 단독 정상회담을 20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김정은한테 엄청나게 깨인 것 같아요. 그 나올 때 보니까 다리가 휘청휘청 하면서 얼굴 색깔이 아주 도란해가지고 그게 TV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굴욕적인 방북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야기도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미국이 문재인한테 압박을 했으면은 이런 걸 완전히 지금 왜 그러냐. 미국으로서는 지금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북한을 향해서 겨냥해가지고 본격적인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 판인데 문재인이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약 날짜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냐?
정의용이가 지난번처럼 백악관도 가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존 볼턴과 통화해서 얘기해 주고 나머지 그냥 무슨 중국, 일본 이런 데에 대해서만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번에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불협화음을 빚게 된 거죠. 가지 말라. 왜 가냐. 대북 투사단을 왜 보내느냐 지금. 미국은 이 맥시멈 프레셔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 북한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그리고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도 지금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 유엔 대사 그 헤일리 대사가 막 러시아를 막 공격했던 거 아니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러시아 때문에 말이야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 대북 경제 지대가 구멍이 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지금 조지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서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게 된 거죠. 자,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오늘 그 문재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폐기에 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입으로. 그러면서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견지해온 핵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조선 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땅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김일성이가 말하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 거죠. 조선 반도의 비핵화란 건 뭐냐? 미군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저들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대한민국 땅에는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죠. 완전히 지금 한미 양국이 말하는 북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앞에서.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빈손으로 또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빈손으로. 문재인이가 보통 불만을 피력했겠습니까? 이러면은 나도 말이야 미국한테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단독회담에서. 그 얼굴을 보니까 벌써 딱 뭐 김정은한테 엄청나게 당했고 먹히지도 않았고 씨알도 안 먹혔고 또 문재인이가 나도 이러면 정말 어렵다 말이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표정이에요. 그렇게 나온 게 뭐냐. 김정은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 가겠다. 김정은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 지각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를 생각해서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김정은이가 서울 바닥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김정은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오지 못했죠, 서울에. 약속하고서 못 온 거예요, 그냥.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거죠. 김정일이가 그런 데를 왜 갑니까? 그런 서울을 왜 가요? 불러드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김대중이 불러드렸고 노무현이 불러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근데 그 김정은이 노예한 사람이에요. 왜 했느냐? 선물 주는 것처럼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말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래 안을 의미한다고 굳이 해석을 붙였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당하고서 저런 소리를 하는 참 문재인 야 참 비위도 좋다 비위도 좋아
그렇게 구차하고 굴욕적인 그러한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누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 누가 적어준 거예요. 이 얘기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응?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까운 시일 내로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읽는다는 게 보이잖아요. 문재인은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임종석이나 누가 꼭 적어준 것을 그냥 변호사처럼 변호사가 누구 이야기 인용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어떤 진정성이라던가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문재인의 그 고유한 그 영혼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고 하느냐?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야, 김정은이 앞에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34살 먹은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문재인이 참 저 연기력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어떻게 전쟁 없는 한반도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완전히 정말 서로 사기치는 거는구만. 내가 핵에 대해서 핵시설, 어떤 그 핵무기가 어디에 있고 핵시설이 어디에 있고 미사일을 지금 어떻게 개발하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는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 김정은과는 뭐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이게 지금 무슨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서 완전 문재인은 보니까 김정은 대변자 대변인이네요. 차, 평양 대변인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영구 폐쇄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 문제는 말이죠. 그걸 좀 폐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핵탄두가 지금 무려 60개라고 보는 거예요. 60개 최소한. 이 과거와 현재 핵이 과연 몇 개인가. 이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그야말로 어떻게 CVID, ID, 완전한 CVID를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데 자, 이미 생산을 해놨어요. 이미. 이겁니다. 라면 공장에서 라면을 뭐 1억 톤을 생산해놓고서 라면 공장 폐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라면이 떨어졌어. 라면 공장을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짓고 또 라면 그 기술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를 데려다가 다시 라면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완전한 사기죠. 사기.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상응 조치라는 것은 이른바 적대관계 청산 아닙니까?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영구 폐기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폐기했다가 다시 문 열면 되는 거예요. 수선해가지고. 라면 공장에서 라면 생산을 엄청나게 했다가
라면 뭐 다 소비됐다. 다시 라면 공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김정은이가 약속을 지킬 큰 저는 지키지 않다 봅니다. 그러면서 영구 폐기했다. 이 서울공항 내려가지고 내리면 아마 더 크게 아마 이 뻥을 칠 겁니다. 그걸 이제 핵무기에 관해서 또 이 핵폐기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또 이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죠. 아, 저거 사기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거의 완전히 지금 핵 전문가 됐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은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봉해 봉. 김정은에게 동해선, 경의선, 동서 철도를 연결한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겠다? 누구 돈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하겠다?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하지 않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 총수들 데려가니까 미국이 바로 그냥 어? 직격탄을 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삼성이 섣불리 투자했다가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당하면은 삼성 다 문 닫아버립니다. 지금 문재인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인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를 하겠다. 2032년이면 지금 2018년이니까 14년 후의 일을 지금 자신이 자기가 그때까지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허풍만 떨고 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경제 다 갖다가 퍼주겠다. 어림없는 소리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문재인한테 두 번 속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뭐 신문 뭐 방송 신문도 뭐 종편인데는 보면은 이 종편하고 이 링크해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2박 3일 동안 떠들고 있는데 문재인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완전 박사가 됐어요. 이제 안 소화해요. 이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한 거 우려 먹으면 헤이 하고 아주 빨리 진료하는 그러한 국민성을 갖고 있죠. 핸드폰 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네, 뭐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걱정된 건 뭐냐. 뭐 문재인 지지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급락하는 것은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고 급락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막아주는 효과를. 그런데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때 다들 그럴 거예요. 문재인이가 핵폐기, 김정은한테 핵폐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받아내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 다 할 거예요, 이제. 다. 가장 걱정된 것 또 하나가 뭐냐. 그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보수 우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죠. 노골적으로 외교적 그 표현 외교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용어를 쓰지 없는 용어를 쓰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이 방북을 비판했죠. VOA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회담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자신이. I am very upset about that. 이야, upset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뚜껑 뭐 열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돌아버려. 야 완전 뚜껑 열렸다. 이 upset. I am very upset. 이 미국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북한에 혼합된 메시지, mixed 메시지를 준다. 강력히 비판했어.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이 뭐라 했느냐? 한국은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서는 안 된다. South Korea should not be played by 김정은. 완전히 국민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듯이 말했어요. Should not be played by 김정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하, 한마디로 문재인은 이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지지층이 문재인이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 평양 패키지 관광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의도를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코가 꿰인 거죠. 흔한 표현으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 딱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아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트럼프는 노회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일단 김정은을 더 우려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이 김정은 이 꼬마를 내가 더 우려먹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상품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계속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의 더블 플레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내다봐야 된다. 미국이 다시 아주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저는 100%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거대한 흥행 대참패로 끝난 그 평양 패키지 관광. 정말 대한민국이 골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대통령 한번 정말 욱하는 심정으로 잘못 뽑았다가 이런 국가적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안보 파산, 국가 경제 파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들 책임 없습니까? 한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이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씩씩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신은 그리 쉽게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